부야. 자, 제가 룰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려고 봤는데 오리는 최대 3명밖에 안 돼요. 더 늘리고 싶어도 오리의 인원은 3명이고 그래서 중립의 역할 수를 좀 늘렸습니다. 3명으로. 와우.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중립 3명, 오리 3명, 그리고 거위가 10명. 뭐라고요? 와. 거위 10명. 맞네. 일반 거위가요? 우리 지금 16명 맞나? 15명인가? 16명인가? 15명이요. 어, 15명. 그러면은 거위가 9명이겠네요. 그리고 거기에 역할을 중립은 도도새. 도도새가 뭐냐면은 투표로 죽어서 죽으면은 이제 혼자 승리하는 게 도도새고. 아, 맞아. 비둘기. 이제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코로나 감염을 시키면은 비둘기가 이기는 거예요. 모든 애들을. 근데 대신에 이제 감염이 됐더라도 회의가 열리면 그 감염이 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이건 비둘기 빡세겠다. 이번에 좀 특이한 게 있어서 넣었는데 펠리칸이라고 아치. 다른 플레이어들을 통째로 삼키면서 최후의 1인까지 버텨야 되는 건데 이제 죽으면 펠리칸이 죽으면은 해봤어요. 모든 애들을 다 뱉어내요 다시. 아, 그러니까 삼킨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몸속에 계속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회의 전까지? 회의가 열리면은 그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아, 다 죽어요? 네. 네. 회의가 열리면 소화돼. 네, 소화되면 죽어요. 오, 그렇구나. 저번에 하셨는데 안 해주셔서. 그때 펠리칸이 있었나? 난 왜 처음 보는 거 같지, 이 역할을? 있었어요. 있긴 있네.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뒤집어가네. 어, 5명 미안. 목소리가 계속 나랑 같이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다가 회의 소집되면 5명이 한꺼번에 죽어. 그렇구나. 아, 자, 그리고 이제 식인종. 식인종은 마피아 측에 하나 넣을 건데 이게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체가 거의 무조건 발견이 바로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식인종을 한 명 넣었고 이제 클래식이니까 좀 가벼운 역할로 파티오리 목소리 변조시키는 용을 넣었어요. 자, 이렇게만 하고 밸런스가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연습 게임을 해봅시다. 네. 예. 네. 좋아요. 가자. 이 소리는 좋아요. 준비. 자, 이제 역할 아니 설정은 끝났고. 자, 이제 가장 큰 난관인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형? 이게 그 좀 진행을. 소디가 의견이 있어요. 네? 그 대표분들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소개하는 거 어떨까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줄만 더 있읍시다, 이렇게. 그러면, 네, 풀동부는 왼쪽으로 뭉치고, 이제 케빈 네, 형 크루는 점으로 뭉치시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일자로 쓸까? 이름 다 보이게 형은 한글 대 영어 같다. 어, 이렇게 일자로 쓰자. 저기서 이러면 안 보이. 아. 사장님 칸에서 다 보이지 않을까? 어, 다 보여. 조금 딱 좋아. 조금씩 위로 가. 어, 아, 나 더 위로 볼까? 오케이. 어, 남이야 겹치지 말고. 케빈 형 근데 원래 이렇게 합방하면 말이 없어? 네, 케빈 님이 INFP라. INFP라고? 저 형 INFP 아님. INFP 맞아. 아? 요시 좀 더 말해. 그래서 말 안 하고 우리한테 맡기잖아 맨날. 됐어. 9시 28분인데. 그렇게. 야, 최 케빈. 최 케빈. 그런 말 있냐? 말이 없어. 아, 잠깐 기다려 봐. 형 멘탈 괜찮은 거 맞지? 됐다. 형, 오케이. 마이크 좀 소리 좀 켜줘, 케빈 형. 어, 아, 케빈 님만 작아요? 좀 작아요. 살짝. 어, 맞아. 네. 형이 좀 많이 작아. 네, 케빈 님만 작아요. 육뱅지도 어. 이쪽으로 와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더 약간 어. 커졌는데 좀 더 키워도 될 것 같아. 어, 이 정도. 그러면 마이크 위치를 옮길게 그냥 아예. 좋아. 서범 씨가 밑으로 가요. 우리 약간 이렇게 서 있으니까 패싸움 직전인 것 같다. 정말 이병. 아, 약간 노란색 드레스야 내 눈. 없애주마딩겐. 지금은.
지금은 아아아 어 지금 완전 좋아 완전 좋아 깔끔해 어, 그래요? 나 괜찮습니다 좋아. 너무 좋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늘릴게 하나만 더 늘릴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저기 마피아 크루부터 소개를 좀 할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일단 저는 지난번에 플레임이랑 같이 청소 게임 했던 케빈이고요 여기 아래에서부터 소개를 드리면 일단 여자 멤버 1 라미 어? 근데 안녕하세요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요? 아니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상식이지 안녕하세요 정도 한번 해주는 거. 라미. 끝날 줄 몰랐지. 점점점. 어 라미. 어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요렇게 맞아. 안녕하세요 누구 누구입니다만 하죠. 간단하게. 오케이. 아 네. 어 좋아. 자 그러면 저는. 아 괜찮아 괜찮아. 아 내가. 아니 아니야. 하나 둘 셋. 자, 어 라미 님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피아 크루의 알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와. 저희 크루에서 약간 도라이를 맡고 있는 2D. 예, 제가요? 안녕하세요. 2D인데 저는 도라이가 아닙니다. 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이고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와, 도라이 와, 도라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라이님. 그다음에 한팬이 얼굴 사직 구상에서 야구 공 맞은 갈매기. 아니 형 소개 시간인데 왜 이러냐고. 아니 한팬이 얼굴 낙타 물동. 안녕하세요. 김인 얼굴 사인 물동님 안녕하세요. 뭔 소리야 이거. 물동이라고 하면 되죠?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여자 멤버 연비. 하이, I'm 연비. 뭐야? 외국인 어, 짧고 간결 좋다. 어, 외국인 아님. 혼자만 딴 데 보고 계셔. 그리고 빗소리. 인사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미남 빗소리. 그 다음에 옴닉 시엔입니다. 안녕하세요. 옴닉 아닙니다. 시엔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옴닉 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팬이에요. 인간이 척 잘하시네. 아. 자, 우리는 네, 일단은 저희 네, 소개 어, 다 했고. 오케이. 우리는 이제 케빈 형의 마피아 크루와 함께 같이 플레이를 할 풀동부 직원들이고요. 어, 맨 아래서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썸네일러 고로케 씨. 아하. 네, 안녕하세요. 어쩐지 옷이 힙하더라. 와. 아유. 고로케 꿀보이스 어디 가도 꿀리지 않네. 나 달콤해. 자 그리고 편집자 소범이 우리 풀동부 제일 막내. 아하. 안녕하세요 소범입니다. 우리 소범 귀엽다. 깜찍. 아, 소범. 소범. 우리 여신. 소범. 자 편집자 키미밍. 안녕하세요 키미밍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뭐 방금 일어났어? 아니요 일어난 지 이제 한 30분 정도 됐어요. 야, 방금 일어난 거 맞잖아. 우리는 그런 걸 방금 일어났다라고 말하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썸네일러 노호. 예. 아 썸네일러 분이시구나. 오케이. 네 풀동부 돌하르방 노호입니다. 왜 근데 잠깐 뭐 왜 돌하르방이야? 밝게 얘기하다가 자기 소개 막. 지금까지 제일 높다. 약간 주목 받으면 돌로 변해요, 애가. 아 그런 거구만. 어. 슉슉슉 다 죽어지는다. 자 그리고 썸네일장 찜찜이. 안녕하세요. 어허. 우리 너구리 찜찜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 깜짝이야. 뭐야 이거? 바퀴벌레 보듯이 비명을 질러. 왜 자꾸 삼당구음을 지르시는 건지. 찜찜이가 바퀴벌레야? 아니 부장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어 최근에 이 정식으로 입사를 하신 썸네일러분 곱다 씨. 안녕하세요 곱다예요. 안녕하세요. 우리 개구리 아, 귀여워. 곱다 귀여워요. 귀여워. 저기 크루는 막 귀엽다 해주는 게 참 부럽다. 되게 아름답게 말씀하시네. 오빠도 귀여워. 얼마나 서로 물고 뜯었으면. 저희는 와 역겹다 이런. 자 그리고 우리 웃을 때 아니에요. 그거 저희 미래예요. 세상에. 우리 마지막 편집자이신 윤뺑지 씨.
아하. 네, 반갑습니다. 와. 저는 이제 편집할 때는 준인데 개인 스트리밍 돌릴 때 윤뺑지예요. 반가워요. 하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아. 멋있다. 자, 이렇게 역대급으로 최대 인원으로 같이 뭐야 덕모어스를 찍게 됐는데 다들 잘 부탁드립니다. 다들 박수. 아니, 아 잠깐만. 근데 오늘은 특별 룰, 약간 서로 이름 같은 거 기억 못하고 목소리 구분 못해도 봐주기. 오케이. 인정합니다. 어,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말씀하실 때 약간 본명을 좀, 아 본명이래. 약간 자기 아이디를 좀 밝히고. 본명까지야. 아, 저 본명. 아, 본명 좀 들어가. 지웅이 할 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웅이 할 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수예요. 어, 광수? 저희 광수 생각이 똑같아요. 일단 그렇게 좀 자기가 누군지 좀 밝히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네, 지금 첫 판은 준비 지금 레디 다 돼 있어요. 저희는. 첫 판은 굉장히 심플하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런 룰로 가보고 이제 밸런스 조정을 해서 역할을 좀 분배를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대형 합방은 진짜 좋아요. 처음이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한번 해봅시다. 맞아요, 맞아요. 스타트. 난리 날 것 같아. 레스. 와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로딩도 기네. 와. 어 이거 뭐지? 좋구만. 뭐지? 분명히 16명이나 15명이나 있는데 이 조용한 느낌은 뭘까요? 굉장히 정적인데요? 어? 다 어딨어? 아니 잠시만요. 나 이거 너무 할 말 많아요? 케빈이는 할 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 왜 근데 나만 말하는 것 같지? 어, 케빈이가 한번 말해보자. 아, 어 들어오셨다 들어오셨다. 여러분 케빈님께서 앞에서 고로케씨 썰어버리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를 쉬시라 그랬어요. 잠시만요 케빈이 할 말 있어요. 케빈이 억울해요. 케빈이 쏘 억울. 케빈이 말씀하세요. 케빈이 저 진정하고 한 말씩. 케빈 이즈 쏘 크라잉. 어 암튼 제가 그림에 먼지를 떨고 왼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저기 고로케씨가 한입 드셔줬더라고. 아하. 누군가한테. 어머머머머머. 아, 그리고 맛있겠다. 그 옆엔 찜찜상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 찜찜이네. 일기토야 일기토? 재밌겠다. 쏘 찜찜이 범인. 혜빈님 그게 네. 그렇게 중요한 사실인가요? 에? 지금 뭐지? 찜찜이가 먼저 말했어요. 찜찜이가 앞에 고로케씨 우리 설리아가 썸네일러가 떨리는 걸 보고 얼마나 케빈이 쏘 억울. 너무 억울해요 케빈이. 케빈이 너무 억울해 진짜. 이건 아니지. 찜찜상 초면에 이건 아니지. 초면에 찜찜님 받는 걸 저랑하셨잖아요. 다들 찜찜상 우리 초면이잖아. 케빈이 억울해요. 어쩌라고요? 뭐 일단 둘중 한 명은 확실하니까 보내주자. 둘중 하나는. 미안해 찜찜. 왜요? 왜 나야? 잘 가요. 잘 가. 인기 투표, 인기 투표. 오, 인기 투표. 오. 와, 와 이게. 와, 야, 이거 솔직히 솔직히 내부 소행이다. 미쳤다. 와, 애들 무섭네. 야, 씨. 다들 어디 있어? 따라. 오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누구야? 누구야? 누가 썰었어? 올라. 왜 썰렸어?
났어. 왜 소리 뭐야? 뭔 일이야 이거? 이거 어떻게 아니야, 어떻게 신고해? 나 진짜 아니야. 제가 복도를 가고 있었는데 키미밍 찜찜 또 누구야? 푸딩님. 어? 아 파티다. 뭐야? 방 누가 말했어요? 파티네. 잠깐만요. 파티님 이름을 대어주세요. 키밍이다. 아니 이거 찜찜이다. 키밍이랑 찜찜이랑 누군지 모를 뿐이랑 이거 내가 누구를 발견하지? 빗솔 씨. 빗소리 씨가 죽은 걸 발견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가다가 이제 갑자기 눈앞에 있던 빗솔님이 그 고기가 다 쓰러졌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게 우리도 깜짝 놀랐어. 아니, 아, 이게 갑자기 많이 계속 죽었는데? 죽어서 이건 정황상 찜찜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죄송한데요. 근데 네네네네. 제가 살인범 맞는데 이번에 제가 진짜 안 썰었거든요. 살인마시라고. 제가 안녕히 가시고요. 뭐하시는 속도 봐. 제가 아 한 입만 더 먹을걸. 아 그 집다 사장님 이름이 빨개요. 아 또 시작. 이름이 빨개요. 지긋지긋해 죽겠어 아주 그냥. 사장님. 목소리 메말랐어. 목소리. 야 대박이다 진짜. 목소리 뭐야? 저분도 텐션이 엄청나신데? 아, 야 사람이 많으니까 확실히 재밌네 동봉어스가. 아 너무 즐거운데? 오 뭐야? 야 우린 어 목소리가 들리는데? 셋이야. 근데 찜찜님이 진짜 살인마라 그러면은 살인마가 지금 둘 남은 거거나 아니면 케빈님까지 해서 둘이 나갔으면 하나가 남은 건가? 어? 아니, 어쨌든 케빈님이 살인마든 아니든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살인 일어났으니까. 아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지. 어? 어? 불난 거 아니에요? 몸이 이상해졌어요. 어 뭐야? 왜 잠겨 있어? 어? 저 문 열어. 사보다. 이거 어떻게 열어? 나 이거 찜찜님이 한 건가? 찌르는 키 뭐지? 이 불 어떻게 켜? 찌르는 키? 찌르는 키 어디 찌라고? 이거 찌르는 키. 어 열렸다. 아 예. 됐다. 시야가 저만 좁아졌나요? 이거 네.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불 켜거나 아 불 아, 찾아서 불 다 켜야 되나 보다. 와 너무 빡센데. 같이 다녀. 같이 다녀. 흩어져야 되나? 아 같이 다니는. 오. 됐다. 아 이거 다 켜고 다녀야 돼요? 이거 다 켜야 되나 봐요. 플레이님 복장이 좀 너무 예쁘죠? 좀 그런 느낌이 안 가시는. 너무 매혹적이네요. 아니 근데 다들 미션은 다 하신 거예요? 뭐예요? 저는 다 끝났어요. 저 업무를 좀 못 봤네. 저 업무만 금방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십시오. 그 복장은 안. 어 다 어디 갔지? 그 복장으로 안 따라오시면 어떨까 이런. 아 여기네. 이상 위로 어? 여기? 아 깜짝이야! 왜 그래 왜 그래? 갑자기 튀어나가지고 깜짝 선물. 다들 일 다 보셨어요? 저는 끝났어요. 네. 어 제가 금방 하겠습니다. 네, 두 개. 이렇게 위협적이게 쫓아오세요? 너야 너 다 했어? 어 네 어 너 지켜봐 주시는 거야? 금방 하는 것만 걸려가지고. 그쵸 같이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아 감동입니다. 이런 거 걸리면 진짜 존나 오래 걸려. 뭐야? 뭐야? 우와! 으아 이게 뭐야! 오마이갓! 와 미쳤다. 아니 이게 야 이 정도면은 뭐 어떻게 된 거야? 살인자밖에 안 남은 거 아니야? 살인자밖에 안 남은 거 같은데. 뭐지? 너무 많이 죽었는데.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있나? 아니 근데 종은 왜 눌렀어요? 아니 이렇게 있는... 오랫동안 아무도 미션을 안 하는데 아무 소리도 없이 아무도 안 만나면은 더럽게 많이 죽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종 올렸습니다. 똑똑한데? 뭐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 근데 말 그대로 우리는 네 명이 같이 있었는데.
나 이렇게 다 죽은지 몰랐. 아니 아무도 안 보여가지고 아... 다 어디 있지 했는데 아니, 다 죽었구나. 다른 분 다 어디 있어요? 네 분 같이 있었다고요? 네. 네. 키미밍이 막판에 키미밍 만났어. 어. 키미밍이 종식 일부 직전에 만났어. 다 죽이고 온 거 아니야? 어? 아니 뭐 어떻게 다 죽여 내가. 있습니다. 아까도 내가 어, 키미밍이 눈앞에서 이게 시체가 썰리는 걸 보긴 했거든. 그냥 키미밍인지 어, 찜찜인지 일단... 확실하지 않았는데 찜찜이가 아니라고 자백을 했잖아. 일단 한 어... 한팬님 한번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뭐 아 네 아 시 시엔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까 노홈님이랑 키미밍님이었나 누구 같이 다녔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나 아니에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너무 발언대로 그냥 나 아니라고. 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플레이밍이랑 계속. 네 노호는 플레임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노호 씨는 저랑 계속 같이 있었어요. 아, 아 내가 봤을 땐 키미밍 아니면 지금 윤뺑지거든. 근데 저는 지금 무서워가지고 그 종 치는 데만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 무서워가지고. 그것까지 보고 제가 올라와가지고 사장님이랑 계속 다닌 거예요. 그럼 키미밍 일단 보내줘. 아니 지금 우리끼리만 의심하면 안 된다고. 지금 한팬님이 완전히 저기서 벗어나 있어. 그렇긴 한데 그때 같이 있었다며 움직임이 되게 선량했던 것 같은데 플레임님이 보셨을 거예요. 저 열심히 일하는 거. 저는 한회님이랑 노호 씨랑 거의 붙어 다녔어요. 한회님이 잠깐 떨어져 있기는 했었는데 어 그러면 그 사이에 뭘 할 거 그치 그 사이에 뭘 할 수는 없지. 이렇게 많이 죽일 수는 없어. 맞아 이거 보안관 킬 같아 나 이거 보기에는. 나 이건 키미밍이라고 확신을 해 난. 아 저는 진짜로 오리가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일단 지금 아닙니다. 누구를 죽이긴 해야 돼 이거. 일단 소신 투표하자 그러면. 그래 뭐 인기 투표. 일단 모르겠다. 뭐지? 뭐지 조리 돌림 당하는 느낌은? 빨리 해. 뭔가 이상한데? 소신 투표해. 김희민 아니면 윤뺑진데. 인기 투표. 과연 게임이 끝날지. 일단 인기 인 아, 끝날 것 같긴 해. 뭔가 끝날 것 같아. 맞아요. 해발. 불안해. 아 이게 게임이 안 끝나네. 어? 대박이다. 이게 진짜. 게임이 안 끝나. 아, 같이 가, 야. 아, 아니다. 너 못 믿겠어. 아저씨? 오지 마, 씨. 제 뭐 있는 거 같은데? 애들 다 어디 있어요? 애들 다 어딨어요? 무서워. 얘들아 다 어딨어? 근데 왜 종을 못 쳐? 아 이거 어디서 뒀죠? 불 켜야 되는 거 아니야? 불 어디서 켜지? 이거 어디 넣어야 돼? 어떻게 아, 됐다.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와. 아 됐다. 오 뭐야 깜짝이야. 와 뭐야? 왜 나도 같이. 그... 와! 야! 소리 질러 우리 팀! 아이 젠다. 우리 팀이야. 없는데요? 다 죽이고 가네. 아니 사장님 이름이 빨개요. 아 너무 힘들었다. 진짜 빨갛네. 사장님 이름이 빨개요. 진짜 아, 야, 이 거위 빡대가리들아, 이씨! 나를 투표해가지고 맨 처음에 죽이니까 이러지.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누가 그렇게 입으래요? 제가 감사합니다. 뭔가 그 설문조사 들어보니까 그 님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투표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설문조사 해주세요.
인정이야. 자, 여러분, 약간 곱다.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 지금 밸런스 어떤 거 같아요? 저는 좋았던 거 같은데. 펠리콘만 어떻게 해 주십시오. 펠리콘 개사기예요, 진짜로. 맞아요. 아, 진짜. 키미밍이 펠리콘이었지. 있어서. 키. 다섯 명을 먹였어요. 거의 대여섯 명을 먹어 가지고. 와. 아, 진짜? 펠리콘이 아, 그래서 다 죽었구나. 언밸런스긴 하네. 해뷰먼 덩치값했네. 미쳤네. 아까 그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2턴에 한 다섯 명 한꺼번에 죽은 거 같더라고. 어쩐지 키비밍 님이 진짜 잘하신 거예요. 아니 아니야. 못한 맞아, 거지. 펠리콘은 이기려면은 그렇게 먹으면 안 될 거 같아. 그러면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데? 펠리콘 살인마 위주로 먹어야겠죠. 그런 거야? 그런가? 근데 뭔가 사람들이랑 안 만나면서 먹으니까 되게 동선이 그게 되더라고. 의심받지. 의심받게 되더라고. 그치 그치. 만나면 되지. 만나면 먹으면 되니까. 남들은 다 붙어 있었다 그런데 나만 혼자 있었잖아. 업무를 안 해 왜? 아니 뭐 아무도 안 해. 아 뭐야? 나는 저 뭐지? 이거 밸런스 괜찮았던 것 같은데 나름. 근데 저기 뭐야 펠리컨만 좀 어떻게 하면? 오케이 그러면은 이걸 토대로 이걸 토대로 조금 더 이제 개조를 해서 클래식 플러스 좋아요. 느낌으로 가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아 김님이 먹보네 먹보. 그 식인종이 누구였죠? 죽었네. 아까? 저요. 사장님. 그랬구나. 어쩐지 왜 그래서 한 우리끼리 한 싸운 거지? 사장님. 응? 그러셨어요. 널 보내야 내가 의심선상에서 벗어나지. 버려진 패였다. 이기적인 사람. 나는 버리는 패였어. 자 암살자. 이거 업데이트 됐나? 자 오리 역할 중에 암살자를 추가하겠습니다. 게임당 두 번 회의 중에 역할을 정확히 맞추면 3대를 암살하고 틀리면 본인이 죽는 역할. 꿀잼. 나 저격해버려. 그리고 정말 재밌는 캐나다 거위. 자신이 죽으면은 죽인 사람이 자진 신고하게 되는. 캐나다 거위와 한탕주의자가 뭐지? 업무를 완수하면서 현상금을 높이세요. 이건... 피자 하면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살인자가 한탕주의자를 킬을 못해요. 그래요? 그래요? 되게 위협적인데? 타겟이 옆으로 넘어가요. 아 근데 왜 한탕주의자야? 그러니까요. 그 못 살 수 있는 돈 같은 거를 보너스로 주고 뱃? 필요 없는 직업이군요? 아, 나도 그러게 딱히 딱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묘하다. 네 맞아요. 아 뺑지님 정말 내 스타일이네. 뭐야? 아 뭐야? 맞아요. 아 내 스타일이네. 아 용기는 내가 긍정성이잖아. 내가 누구죠? 그런 관심 곤란해요. 곤란해. 아 진짜 웃기네. 자 거위 쪽에 영매사 또 추가하겠습니다. 유령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친구예요. 네. 근데 진짜 수만 하긴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던데. 그래서 킬이 났나 안 났나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볼 건 많을 듯. 사람도 많아가지고. 와 그랬는데 갑자기 막 4-5 명씩 죽어 있는 거 아니야? 연예인! 연예인 넣겠습니다. 장신이 죽으면 연예인, 모든 거위가 알게 됩니다. 캐나다 거위 하이호환인 느낌인데? 아 그리고 이거 진짜 재밌는 거 복수자. 살인을 목격하면 일시적으로 킬버튼이 활성화되는.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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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그러면 와. 바로 목격하고 아, 바로 괜찮아? 복수할 수 있는 거네? 오. 그쵸. 내 동생의 죽음! 또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고로케 추억이 죽었어? 언제 이러고 있어? 같이 죽자. 아니 근데 아까 죽였어? 누가 게임 플레이 하는데 이쪽 직원은 아. 왜 이렇게 찜짜 먹는 스타일이냐고. 뭐? 찜짜 먹는 찜짜 먹는 스타일이냐고? 찜짜 먹는 돌려 이제 돌리는 거죠 사람을 이제. 사람을 돌린다고? 아니 보니까 좀 찜짜 먹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는 거 같아. 저기요 제가 찜찜이어가지고 찜짜 들어가면 좀 그렇거든요. 찜찜하시네요. 근데 제일 잘 찜찜하시던데. 아
저희가 좀 찜찜하거든요. 찜짜 좀 빼주실래요? 조용히 하세요. 자, 아, 그리고 오리 측에 군기 반장 넣겠습니다. 회의 시간에 다른 사람을 과연? 침묵시킬 수 있습니다. 아하, 좋다. 대신에 벤트를 못해요. 그리고 더 재미를 가미하기 위해서 연인 오리 거위를 넣겠습니다. 와우, 개 많아졌네. 어허, 둘 중 하나가 죽으면은 같이 죽어요. 엄마. 한편이 조용. 자, 참고로 제가 넣겠다고 한 모든 직업은 랜덤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아하, 수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신체 운반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그거 별로 재미없어 보여서 안 넣었는데.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짜신 대로 한번 해봐요. 아 진짜 내 스타일이다. 쿨하네. 좋아, 너무 좋아. 그럼 자, 대로 가 우리. 오케이 가봅시다. 레디. 연비 씨. 아 네. 마음이 편해져요. 아니 근데 그렇게 역할을 많이 넣었는데 일반이라고? 이거 좀 살려주세요. 뭐야 여기 왜 문이 닫혀있지? 어 열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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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No. 또 불 꺼졌네. 노. 오 마이 갓. 불 꺼졌길래 종 쳤어요. 그리고 벌써 두 명이 죽었다고. 두 명이 죽었네. 어디 갔어? 아 이제 좀 턱대는 거구나. 나 방금 옆에 있었잖아. 왜? 어 맞네. 누구 방금 있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에? 그럼 거의 죽자마자 종이 쳤단 얘기네. 너랑 노훈 님이 봤습니다. 아니요. 커플 킬인가? 키미밍이 바로 그쪽에서 왔는데? 연인일 수도 있겠다. 한패님이랑 라미님이 연인이어서 한패님이 죽어가지고 라미님이 같이 죽은 걸 수도 있고. 그럴지도? 근데 그러면 먹은 걸 수도 있겠다. 근데 소화돼서 헬리콘 빼지 않았어요? 빗소리가 말하는 헬리콘 뺐어요. 케빈 형 꼴랑지 딸랑딸랑 따라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럼 케빈님이 죽인 거 아니야? 아니야. 한편이 나랑 이렇게 있다가 거기 뭐지? 별자리 같은 거 보는 거기에서 헤어졌다고 케빈이는 증언할게요. 세상에 누가 오리의 말을 믿습니까? 또 너냐, 최케빈? 또빈 형? 아니, 무슨 저 좋지 잘하네. 또 투표하게? 야, 정말 그 정도면 케빈님 삐져도 진짜 케빈님 삐져도 이거는 인정해줘야 된다. 근데 이거는 근데 건너뛰기 할 수밖에 없어요. 단서가 네? 너무 이건 솔직히 건너뛰기 일단 건너뛰죠. 왠지 암살자 말씀하신 거 못 들었어요. 이랬는데 최케빈 형 몇 포 받았을 것 같아. 아니 나야. 왜 나야? 이거 스파이 있다. 키미미 억울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스파이 없잖아. 아 나 스파이 안 넣었는데? 억울할 뻔했어요. 안 넣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나 이 산으로 팰 거야. 지금. 뭐라고요? 오지 마. 자꾸 그럼 여기 담궈 여기. 무서워. 나 꼈어. 무능력이에요. 저도 무능력이에요. 쫓아오지 마세요. 무서워. 그 누구도 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알았어요. 나 친구 없을게. 빨리 미션부터 해요. 미션. 어떻게? 불 어떻게? 불
저희, 어, 저희 막내가 좀 바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야 근데 차라리 잘했어. 죄송해요. 아니야 차라리 잘했어. 불이 꺼지자마자 켰잖아. 아, 아니 근데 정말 케빈이는 진짜 소금님 좀 서운해요 저는. 케빈이 방금 되게 억울했는데 어? 어? 제가 케빈이 억울해요 그랬더니 아 예 하고 가시더라고요. 아니 뭐라고요 그러면? 네 그냥 억울하시구나 하고 지나간 거지. 어, 너무 억울해. 근데 너무 좀 잘한다. 여기 죄송한데 케빈이는 너무... 소금님 투표할 거예요. 아 너무해요. 어, 오케이. 너는 이걸 이렇게? 아니야, 나 솔량이에요. 어, 둘이 막 듀얼, 둘이서 듀얼? 둘이서 듀얼? 지금 담배크루 막둥이를 죽이겠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무 잔인하시네요. 마피아크루에서 찜찜 책임지고 케빈님을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채케빈과 소범 듀얼 가자. 아, 하지 마. 하지 마, 얘들아. 설마 진짜 담궈, 담궈. 야, 이 선량한 거위 두 마리 날아간다고. 아니 여기서. 여기서 마지하고 막내의 싸움인데 너 막내!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케빈 형 왜 이렇게 신뢰도가 낮아? 몰라요? 아이 또 불 꺼졌네 씨. 사장님, 사장님. 왜 뭐. 사장님. 어. 저 곱다시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불이 꺼졌는데 저를 어떻게 보셨어요? 뺑쥐야! 어머! 뺑쥐 죽었다. 어? 뺑쥐는 나랑 거의 같이 있었는데? 빨리 곱다시 곱다시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빨리 말씀해주세요. 바로 옆에 계셨잖아요, 사장님. 아, 옆에 가까이 붙어서 이제 내가 있는 걸 보고 말을 건 거였어요? 네. 지나가다가 사장님 보고 사장님 CN이는 할 말이 있습니다. 아까 저를 그렇게 죽이시고 어떻게 하고 미안. 있었는데 CN님 말하세요. 네 CN님 불 꺼져 있었는데 케빈님이 보일 거리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전 케빈님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근데 어떻게 말 거셨죠? 너 불 고치고 있었잖아. 거의 붙어서 말했는데 무슨 얘기야. 그 전에 어? 나 그 전에 듀얼 없었는데 케빈님이 날 봤어. 정말 나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 거야 계속! 마쿠라? 정말 억울한 것일까? 억울한 케빈님. 이건 케빈님. 진짜 나 너무 억울하게. 아 이러지 마 정말 나 정말 저기, 억울해요. 할 말 있대요. 저 할 말, 연빈은 할 말이 있어요. 네 연빈님. 찜찜이 할 말이 먼저 있고. 예. 네. 예.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하세요. 예, 그 플레임님이 누구를 발견하고 죽은 게 아니죠. 아니 그 발견하고 죽은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하신 거죠. 아니요 발견을 했어요. 제가 발견된. 자 상황 설명을 다시 할게요. 제가 불을 켜고 있었는데 곱다 씨가 말을 걸었고 도망가다가 이제 불을 켰어요. 불을 켜고 바로 앞에 윤뺑지의 시체가 있어서 어 하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게 그럼 장소가 어디죠? 같이 올라가서 봤어요. 장소가 맵의 오른쪽 위였어요.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지금 미니맵을 볼 수가 없어서. 그러면은 저랑 헤어진 지 거의 몇 초 안 된 거거든요? 본인이 죽겠다는 얘기. 연비님이요? 네, 저랑 그 중앙에 같이 있었습니다. 중앙에 같이 있다가 뺑지님 위로 올라가시고 저는 중앙에 남았는데 그러면은 저는 플레임님 아니면 곱다님 같아요. 플레임이 죽였는데 뺑지님이 캐나다 거위라 신고가 된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불을 켜고 나서 봤어. 곱다 씨가 그걸 증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아, 저도 맞아요. 그때 옆에 맞대요. 그러면 곱다님 잡죠 일단은. 그럼, 그래요. 네? 그게 맞다면 곱다님.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우리가 나왔어요. 불을 켜러 위로 올라갔는데 곱다 씨 아래에서 네, 위로 올라왔어요. 위로 그걸 제가 봤어요. 네. 아 이거 지금 이미 다섯 개의 표가 갈렸어 지금. 야 그럼 나머지는 다 건너뛰기 누르면 돼. 다 건너뛰기 눌러. 건너뛰기 하시면 돼. 얘네들 막 표 더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많이 안 죽지? 어. 야 어, 건너뛰기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야 나 찍은 애 죽어라! 나 찍은 애 죽어. 인기 많네. 케빈 형 여론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근데 잘하셨어야지 사람들한. 사장님. 어? 에? 믿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아 얘 이딴 소리 할 때마다 얘 마피아였어. 너 뒤져서 너 이따 봐.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뭐야 소금가? 좀 믿어. 오, 나 이제 곧 죽겠네. 못했어. 나 이제 케미밍이 곧 죽이겠네. 큰일 났네. 아니야, 우리 세 명이에요. 세 명이에요. 우리 붙어 있으면 돼. 정말? 둘이 마피아겠네. 이제 나 이제 꼼짝없이 죽는구만. 아니야. 아야, 근데 진짜 너무 어두운데 이거 어떡하냐. 우리 계속 이러고 있을 수도 없는데 조금씩 내려가자. 이게 아까 보니까 불을 밝히면 그 근처를 가면은 되게 밝아지더라고요. 어, 사람 많다. 게임이야. 우리 다 같이. 아 너무 어두워. 야 여기 있다. 불빛 밝히는 거. 어 뭐야 이거 불 못 밝히네. 얘들아 다 어디 있어? 가지 마. 나 버리고 가지 마. 어. 아 있다. 와 뭐야? 아니 둘이야. 아니 이러다가 비둘기가. 와. 그러게 비둘기 개꿀. 버리겠네. 어 불 들어왔다. 오이. 아 빨리 닦아. 케빈님. 아 근데 미션이. 깝거리는 게 불 꺼버려 놨지. 너무 많은데? 아 왜 안 되는 거야? 미션이 너무 많은데? 밸런스 조정을 좀 해야 되나? 아 마이크가 꺼져 있었군요. 됐어. 아까 이 자리에서 찜찜 씨가 저를 죽였었어요. 멍청한 고로케. 뭐? 아니 전 이번 판 말고 전판에 전판. 내 지켜보고 있겠어. 고로케 또 왜 말이 없나 했더니 마이크가 꺼져 있었군. 내 지켜보겠어. 이거 우리가 이기겠는데? 미션 다 달성해가지고? 자, 이거 벨 어디서 울리지? 오오오 같이 다녀. 오오 여기요 사장님 이쪽. 뭐요 여기 뭔가 우주처럼 펼쳐져 있는 공간 보이죠? 어 저쪽이요. 밑으로 내려가면 돼. 아 종 치는 거? 아 왜 말이 없더라. 엥? 어? 아, 뭐야? 어? 어? 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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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거야! 야! 아니 게임 왜 이렇게 짜증나는 거 같아 진짜. 어 기침 겁나 했네요. 너무 붙어 다닌다 했어. 아이 종을 빨리 아이고. 쳤어야 됐어. 내가 약간 이상해가지고. 아 근데 곱다랑 그렇게 곱다랑 그렇게 오리였음. 아 비둘기가 하는 일이 그거네. 감염시키는 거. 연빈님 뭉쳐 다니지 못하게 하는 거. 어 맞아 맞아. 연빈님 캐거인 거 그렇게한테 들켜가지고. 키미밍 좀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빨리 얘기해봐. 어 무슨 소감? 몰라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한테 다 기침하고 다녀가지고 정신없고 인성이 안 돼요? 그래. 근데 뭉쳐 다니는 거 방지하는 캐릭터가 한 명 있는 게 오히려 좋다. 그치 그게 밸런스가 맞지. 살인마 맞았는데 죽이기 되게 아이씨. 어려웠거든. 아 어쩐지 케빈 형이 맞았네. 아 그건 볼거리가 되게... 아니었다니까. 아 맞았는데 아니 그 붙어 다니더라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아 비둘기 있으면 끝나겠다 이랬는데 진짜 그렇게 돼버렸네. 진짜 비둘기로 끝난다. 연뱅님 뭐 의심했거든요. 왜냐면 윤뱅지님을 그렇게 스토킹을 하시더라고. 맞아. 무서워. 내가 자꾸 계속 쫓아다니시더라고. 뺑듬네 이렇게 딴 말이지. 근데 진짜 아, 몇 초 안 돼서 바로 죽어가지고 나는 둘 중에 하나 무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했어. 나 사생팬인 줄 알았다니까. 사생팬인 근데 나는 한빈이 죽였으면 됐어. 아 세상에. 자 이제 맵을 네. 자 이제 맵을 바꿔서 또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맵을 바꾸면 방이 폭파되니까 바로 따라오시기 누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지 근데? 거위 성당 가자. 체크해본 바보지. 아, 아직 아니네. 군대 가요? 해요? 그 대기실. 아 근데 이거 미션 수는 줄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맞아. 은근 빨라. 은근 빨리 채워져요. 거의 다 찰 때쯤 비둘기가 했거든요. 맞아. 그래서 되게 아슬아슬해. 미션이 총 몇 개예요? 미션이 아까... 개수를 따로 정하진 않고 그냥 많음으로 돼 있어요. 어. 좋아요. 와우. 이번 맵은 뭔가요? 이번 맵은 아까는 지하실이라는 맵이었고 이번엔 거위 성당이에요. 어호. 거위 성당 해본 것 같긴 하다. 네, 어디 뿌죠? 네. 영혼이라고 진짜 그래, 진짜 영혼 어디 갔어? 나한테 저랬다니까. 영혼 나한테 저랬다고. 아 제가 그랬나요? 근데 낙동이라 그러지 않았어? 어 아까도 나한테 내가 어 케빈이는 억울해요 그때 아 네 이러고 딱 가. 자 아까 넣지 못했던 스파이. 오리 쪽에 추가로 넣겠습니다. 오. 혼자 누군가에게 투표를 하면 그 사람의 역할을 알게 됩니다. 오, 좋아? 그런 거 아, 좋아. 그리고 사장님 그것만 넣었어요. 흉내쟁이만 하나 넣어주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거 넣어야겠다. 와, 흉내쟁이가 뭐냐면 잠시만요. 아, 방구 냄새. 그러니까 지금 오리들은 서로가 누군지 안단 말이야. 빨간색으로 닉네임이 표시가 돼서. 맞아요. 근데 그거를 경계하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이 거위 쪽에 있어요. 흉내쟁이라고 거위지만 오리들한텐 당신이 오리로 표시되는. 아 그럼 믿을 수가 없네 사륜마들끼리도. 빨간색이라고 그쵸. 해도 오, 안심할 수 좋다. 없어요. 어 그러네. 우와 그것도 재밌다. 저기요 케빈님 뭐예요? 옷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좀 숭해요. 어, 나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잘 어울리는데 숭해. 안녕하세요. 여신이에요. 숭한 게 잘 어울리시네요. 엉덩이에 분칠해주고 싶어. 뭐 약간 야릇한 매력 이런 거야? 야릇한 매력이네. 근데... 아가한 그 붕댕이에다가 그거 분칠해주고 싶은 그런 자, 이 판이 끝나면 아, 너무 싫다, 진짜. 이 판이 끝나면 추가로 폭탄광을 넣을게요. 폭탄광이 뭔지는 직접 체험하면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꿀잼 탱탱볼. 개꿀잼 탱탱볼. 일단 이번 가자. 판은 폭탄광 이거... 없이 진행하고. 오케이. 폭탄광이 그거 아니었나? 네. 폭탄 돌리는 애?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끔찍한 친구죠. 우리였잖아. 곱다 우리였잖아. 눌러서 눈을 똑바로 봐. 자 라미 씨. 네.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인원이 16명이라고 15명이라고 막 엄청 정신없거나 그러진 않네요. 의외로 난 진짜 막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떠들 줄 알았는데 그러지는 않네. 다들 배려를 잘해주셔서 그런가? 뭐지? 방금 윤뱅지 팔로우 소리 들렸던 것 같은데? 저거다. 예,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오리다. 버스킹 중 죄송한데 버스킹 중인데요. 저희 좀 왜 노래 안 부르세요? 왜 빨리 기타 안 치시냐고. 아, 춤 좀 춰보시죠. 바람이 날리면 뭐지? 약 먹었는데. 얘네 왜 이래? 어? 잠깐 뭐야 이거 안개야? 어 이거 사보타지 같은데? 어 용기 여기서 나온. 그래서 용기에서 나온 거 같은데? 오잉? 여기 대광장 분수 옆에서 죽어있었어요. 그거 아까 버스킹 한다고 했었는데 버스킹 무대 한다고 그러게 했는데. 버스킹 한다더니 왜 죽었지? 그 잠깐 떨어진 사이에 죽은 거야? 그니까 네. 그리고 목격자 아무도 없고? 어 근데 노우님이 같이 있었잖아요. 아니요, 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은행으로 들어갔어요. 뭔가 사람이 와글와글 많았어. 은행에 많았어요. 은행에서 버스킹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그랬다가 연비는 할 말이 있어요. 네. 여러분
뺑지씨는 아니에요. 뺑지씨는 저 같이 있었거든요. 거기요. 거기요. 아 정말 씨는 자신하네요. 야 둘이 보내. 야 못 참겠다 이거. 이쯤에서 할 말이 있어요. 연비가 뺑지님한테 꼬리 치고 다녀요, 여러분. 어머. 이쯤에 할 말 있어요. 우리 옆에서 막 아, 그럼 여자친구 있어요? 없는 거네요? 막 이러고 다녀요, 어제. 아씨. 어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저기요. 제 뺑지님 되는 거예요? 막 이래요. 다툼 줄 알았네. 이거 죽이고 해야 돼요. 연비 담궈, 연비 담궈. 아, 우리 아니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한다고? 개웃겨. 뺑지님 보고 넘어가. 싶으시면 방송 가세요. 진짜 보내는 거야? 진짜로? 와. 무서워. 살 걸었다 여기. 아 이거 무서워. 안가. 진짜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난 누구야? 안가네. 저 투표한 인원수 보니까 그 멤버분들이 투표하신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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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무 친절한 사장님. 미션 하세요? 맞아요. 불렸다. 아무도 들어오지 마. 내가 들어왔어. 아 뜨거. 뭐야 이거? 들어오지 마. 내가 들어왔어. 땡지다. 내가 들어왔어. 이거 어떻게 하는? 넘어왔어. 무서운데? 여기 들어가. 너무 어두운데? 오케이. 자, 지금 여기 어디냐? 이발소 바로 옆쪽 양조장에서 발견을 했고요. 여기에 저희가 왔을 때는 한패님이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저 웃음의 의미 뭐지? 아니 너무 어두워가지고 들어가면은 험한 걸 당할까 봐. 그러니까 이발소 앞에서 그러시긴 했는데 양조장에 있었다고요 시체가. 저 할 말 있습니다. 케빈이 할 말 있어요. 네 케빈이. 네. 한펜이는 밉긴 하지만 범인은 아닙니다. 둘 다 오린 친구는 단지 저라는 연예인을 좋아하는 좀 악성 스토커 팬일 뿐이에요. 둘 다 죽여주세요. 담고. 야 케빈 담고. 아니 전 연예인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저 연예인이라고요. 저 연예인이에요. 혹시 여기 피고 페인 아니죠? 어떻게 뭐 사인해드려요? 여기 정신병자 있는 것 같아요. 뺑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연배님 네. 저 돌아가신 거는 그 모르겠고 일단 아니 일단 노우 씨랑 저랑 같이 이발소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한펜 씨만 이발소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 왼쪽으로 올라온 사람은 단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양조장에서 시체가 발견됐다는 거는 누가 봐도 내가 그 말이야. 의심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그럼 보내. 네. 할라. 근데 그렇게 쿨하게 응한다고. 아, 참 그 구독자 한 명. 한패님, 연비님 가셨는데 아무도 몰라요. 뭐야? 그러네. 그러네. 아니 이거 몰라. 같은 사람들끼리 조용히 죽어 있었는데. 윤뺑지 오열해야지 빨리. 지금 씩 웃고 있을 수도 있어. 아, 일방적인 사랑이었던 거임. 아 일방적인 사랑이 그녀의 아니. 일방적인 사랑이었을 뿐 저의 생각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나쁜 남자. 와 진짜 나쁜 남자 너무 매력적이다. 깔깔 웃고 있을 듯. 누나 멋있다. 아 저 찍자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네. 무슨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 한 걸까요? 이때까지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안 들리셨나? 안녕히 가세요. 안녕. 잘 가요. 유죄. 유죄. 왜 이렇게 웃기냐? 유죄. 땅땅. 그 뭔가 뭐야? 우리 사람들끼리 스폰이 됐네. 기분 좋다. 뭔 소리야? 미션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어려운데. 됐다. 친하게 지내. 무슨 소리야 이거? 아, 문 닫히는 소리구나. 물어. 거위인가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니, 붙지 마. 아, 이미 내가 죽는 게 뭐야? 여태끼, 여태끼. 아, 팔로 감사합니다. 아, 이러고 있대. 누가? 깜짝이야. 아이, 놀래라, 씨. 왜 저기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어? 뭐야, 이거? 어, 아, 내가 발견했지? 어, 왼쪽 위에서 곱다시 죽어 있었어요. 캐고 아니야? 왼쪽 위가 오래된 선술집인데 만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캐거네. 아니 근데 저 조금 갑자기 놀란 게 노우님, 저희 무슨 건물 들어갔을 때 거기에 사람 있었어요? 어디요? 시장의 집무실? 경찰서 들어갈 때요? 사장님 잠깐 들어왔다가 나왔어. 그냥 그 우리가 들어갈 때는 없었고요. 그냥 우리가 들어오고 그쵸? 나서 없었죠. 어, 들어왔다가 나왔어. 갑자기 라미님이 튀어나와서 날 쫓아왔다고. 어? 어? 네? 응? 뭐지? 벤트? 노님 들어갔을 때 흰색 없었죠? 셋이 나가는 걸 봤어 내가. 근데 셋이 나가는 걸 내가 봤어. 그럼 벤트겠지 뭐. 가고 있었거든. 기술자예요? 아니 그렇게 김 빠지게 대답할 거예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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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니 아니 왜냐면은 나 들어갔을 때 흰색을 못 본 것 같은데 문 밖으로 나갈 때 갑자기 뒤 흰색이 계속 따라오는 거야. 나도 못 봤는데? 아, 라미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그 경찰 쪽에 볼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비명 지르면서 나오길래 뭔데 뭔데 하고 쫓아간 겁니다. 아니 근데 그리고 라미님 저는... 우리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에 나와가지고 왼쪽으로 가시지 않았나? 뭐야? 경찰서가 아니라 시장의 집무실. 아, 시장의 집무실. 아니 시장의 집무실 말고 경찰서 우리 그쪽으로 갔을 때 응, 경찰서 문 잠겨 그걸... 있어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모야모야 쫓아갔었어요. 아, 근데 경찰서에서 또 나왔다고? 아, 나 물어볼 거 있는데 그 문을 닫는 거는 오리만 가능해요 혹시? 네, 사부타이에요. 문을 닫는 게 오리만 가능하면 저는 찜찜님 의심스러워요. 왜요? 경찰서 문을 닫은 다음에 저를 위협했습니다. 저라는 연예인을. 저 사람 맨날 저래요. 저는 모두의 소중한 정말 인기 있는 연예인인데 어? 아니 갑자기 연예인이면 좀 조심하세요. 연예인님께서 사인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아니 근데 문을 직접 닫으셨으면은 진짜 빼박 오리예요. 문을 직접 오리인데. 아 멈춰! 아니 그거 연예인이라고 진짜 진짜 말 멈춰! 바보야! 아니 찜찜이 내가 봤을 때 사인 해주신다 해가지고 그냥 라미님 맞는 건데. 아니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아니면은 이거 찜찜인데 나, 지금 암살자인 거야. 나 아니야. 찜찜이 아닌데? 아니면 라미님. 찜찜이 아닌 거 같아. 도도새 아니에요? 찜찜님 도도새 아니에요? 그래 죽여봐라. 찔러봐라. 피 한 방울 나와. 찜찜님 도도새 같아. 그래 죽여! 찜찜이 아닌 거 같은데. 죽여봐! 왜 나야? 어, 잘 가요. 처음에 설득력 있게 말을 하셔서 그런 거 같아요.
그게 이유라고요? 내가 말을 잘못했나?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상황 설명하는 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려서 라미 씨를 찍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참고로 저는 지금 전략이 있는데 일부러 말을 최대한 아끼고 있습니다. 애들이 미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야, 미션이 많긴 하다. 어어 무서워. 뒤에 찜찜 있어. 어어 뒤에. 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뭔데 이거? 어? 항구두 위에 항구 쪽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아래쪽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자, 저희 풀동부만 남았거든요. 세상에 무슨 제일 악랄한 사람들만 남은 건가? 아, 멤버 지긋지긋해야. 아, 뭐야 이거. 키밍이네. 키밍이네. 뭘 몰라야. 아, 또키? 또키, 또키. 아니지. 또키, 또키. 아니, 찜이야? 찜 같기도 해. 나 아무도 못 봤어. 아, 근데 찜찜님은 도도새 같아. 아니, 근데 사장님이 지금 계속 뭔가 우리의 대화 주제에서 나가고. 아니, 찜찜하대. 하여튼 뭔가 찝찝하지 않아요? 찝찝해. 사장님. 찝하긴 해. 제 감에 따르면 소범이랑 키미밍이거든요? 응? 소범이랑 키미밍이 그게 무죄고 이제 사장님이 오리인 거 아니야? 똥촉! 과연 똥촉일까? 또 싸기 시작했네. 똥싸기가 저번에도 쌌다고 해놓고 늑대드만. 아니 뭐 누가? 아, 진짜 찜찜님은 지금 누구한테 투표한 거야? 사장님 보내. 보내면 게임 끝나겠지. 그래. 우리밖에 안 남았는데. 어, 네, 이거 100% 소범이랑 키미밍입니다. 좀 믿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흉내쟁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을 텐데. 일단 키미밍 먼저 보내면 좋겠는데. 아니지, 사장님이지. 이거 저한테 몰표 이상한데. 받으면 게임 끝나요, 바로.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 왜 이렇게 생각이 짧아? 어떡해! 얘 더 덥네, 아유, 진짜. 아니, 그러면 나머지라도 어떻게 해봐. 키미밍 뽑든지 해봐. 아, 몰라, 일단. 나 아니야, 나 아니야. 키미밍한테 몰표를. 키미밍은 모르겠어. 아, 이거 내가 죽네, 소범. 소범 누구. 뭐야, 왜. 왜 근데 진 거야? 이게 어떻게 질 수가 있지, 지금? 아직 안 졌어, 형. 어, 아 이게 근데 왜 플레임이 죽은 거지? 이제 한 명이 죽으면 그러니까 소범 뭐야, 지금 누가 마피아야 근데? 맞아, 지금 소범이랑 키미밍 맞지? 어, 그러니까 걔네 둘이 일단 나한테 먼저 표를 주고 노호가 실수로 나한테 표를 줘서 내가 죽은 거야. 노호가 그랬구나. 표를 제대로 안 줬으면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풀동부는 되게 거짓말을 하면 티가 많이 나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거의 웬만하면 다 맞춰 그냥 촉으로. 저는 암살자인데. 아, 근데 내가 궁금한 게 흉내쟁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아니 왜 안 돼? 왜 안 돼? 아니 그렇게 님 미안. 아 키밍이 죽였고. 뭐야? 진짜. 아니 이거 되게 안 어울려. 아 노호가 게임 망쳤어. 아. 아, 거참 속상하네. 아니 사장님 너무 말이 없길래.
연빈님 씨. 아니 말이 이거, 없길래. 이거 그거가 안 돼. 벨이 안 울려. 내가 가서 눌렀는데 안 울려. 거의 풀동부 편이 아니라 케빈님 내 편 들고 있는. 그리고 나는 소범님 찍었어요. 소범 씨일 것 같았어. 아딱 연빈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네. 연빈님? 네. 소범님이 오시더니 안녕하세요 이러고 바로 찔러 죽었어요. 아니 너무 미안해서 연빈님이 막 되게 밝게 아 소범님 어깨로 죽어버렸어. 안녕하세요 소범님 이러는데 미안해라. 바로 찌르시더라고. 아 오늘 죄책감 때문에 잠 못 잔다 좀. 아유 죄송해요. 자 이번 계속 생각난다. 이번에도 맵을 바꿔서 막판을 진행할까 형? 어떻게 할까? 막판. 이거 막판으로 하고 어그로 같은 거 해봐도 좋을 것 같아. 바로 넘어가지 말고 이거 숨바꼭질이라는 모드가 있거든? 아 좋아. 그것도 한 두 판 정도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 막판이니까 우리가 엄청 재밌는 맵을 한번 골라봅시다. 숨바꼭질을 아예 모드로 냈구나 얘네가. 가장 무난한 게 넥서스 우주 식민지 아닌가? 아니면 마더고스? 마더고스 그래 마더고스 하자. 마지막인 만큼 직업을 다 열어놓고 해봅시다. 아 그러면은 제가 이게 설명을 해야 돼요. 직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영상을 봤을 때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일일이 다 해야 돼서 너무 번거롭습니다. 맞아 지금 좀 번거롭긴 해. 이거 숨바꼭질 만들기 CN님이셨어요? 아니 어몽어스 때 우리가 이런 룰로 한번 그냥 술래잡기처럼 해볼래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었고 오. 원래 그런 룰이 없는 건데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모드화가 된 거죠. 연예인이었다. 연예인이었다. 곱다씨 전 우리 친하게 지내 한마디 하고 죽었대. 얘들아 빨리 다 에스컬레이터 탑승해. 가자. 뭐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해피 바빠요. 바빠요. 마우스로 조금 앞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해요 이마트. 누가 에스컬레이터에서 걷냐? 아. 아이고 바쁘다. 아이고 바쁘다. 꼭 누르셔야지 움직여야 돼. 오야. 오. 연빈님 살짝 고장 나신 분 같은데. 와 재밌네 이거. 처음 하시 왜 반전이에요? 이걸 처음 알다니 언니 우리 전에도 알려줬어. 아 그래? 응. 안타까워. 관전으로 빠진 사람이 있어?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우리 누나 치매 있어서 그래요. 아. 오, 제일 뭘 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손에도 손가락부터 지금 손가락부터 왜 그래? 지금 15명 다 있는 거 맞죠? 네. 혹시 그러니까 로드 한번 더 하고 싸기 왔네. 자, 막판 대미를 장식할 폭탄광 필수로 넣겠습니다. 와우. 와우. 너무 좋아요. 와, 개꿀잼 탱탱. 형 이거 진짜 잘 해야 돼. 잠깐만. 그럼 폭탄광 한번 보자. 어떻게 돼 있는지. 아, 폭탄광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다른 플레이어한테 폭탄을 심을 수 있는데 그 폭탄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도 폭탄을 넘겨 줄 수 있어요. 돌리기. 네. 그 시간이 다 다르면 회의를 하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폭탄은 터집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터져요. 그 시간이 남아요. 갖다가 줘야겠네. 그치 어떻게든 돌려주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에 혹시 따라서. 그러면 비둘기 빠지나요 이번 판? 아니요. 비둘기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안 빠져 심지어? 와씨. 아 참고로 폭탄광은 폭탄 심고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지나고 나타나요. 한 3초 아니야. 뒤에 모르시는... 폭탄이 생겨요. 3초인가? 아 뭐 나한테 폭탄이 있다는 사실이? 네. 그치. 바로 넘겨지지가 않아. 아하. 폭탄마가 슥 폭탄을 심어주고 3초 뒤에 이제 심어진 사람한테 떠요. 무서워 씨. 그게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 멀리 가야 돼요. 아니 형 옷이 왜 이렇게 화려해? 이거 얼마를 지른 거야? 쌈바! 연예인이야. 아니 사실은 그
구스구스 덕도 사실은 우리가 맨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그 개발자한테 연락 받아가지고 캐시를 받았어 나만. 우와. 이야. 뭐 본인만 받으신 거예요 지금? 아, 그래서 본인만 이렇게. 와,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야.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구스구스 덕의 유행 선도 주자입니다. 케빈 형이. 오우. 와, 멋져. 야, 우리 멤버들은 옷 입지 마, 그지들아. 네? 아, 저러니까 맨날 투표 받고 죽지. 자,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엉망스러운 눈빛 대박인데 지금? 와, 눈빛이 엄청 넓다. 복수자. 안녕 우매한 소범. 우매 우매. 여기가 가장 클래식한 맵이죠? 아마. 같이 가요. 또 아니 무슨 안테나를 이따구로 휘어놔야 돼. 장난하냐? 어? 아 TV를 뚫겠네. 어, 터졌어! 터졌어! 오. 어 켜졌다. 얘들아 어, 폭탄 조심해! 아니야, 폭탄! 나... 폭탄 조심해! 터지는 소리 나지 않았어요? 맞아 한 명 죽었어 지금. 한 명 죽었다고. 미안해. 너네 미. 아, 폭탄 맞았나 보다. 어, 막 다른 길이다. 이거 연비가 왠지 폭탄 맞았어. 이 연비 폭탄 맞아. 연비 폭탄 맞아. 얘들아 놀지 말고 미션을 해. 빠른 불 켜짐. 어, 벤트 있는 곳은 위험해, 여러분. 쌈바. 제가 할 때는 쌈바리듬에 맞춰서 해주세요. 어, 벤트 방금 열렸다고요? 진짜로? 잠깐만. 벤트 방금 열렸대. 이런 살인마의 얼굴을. 여기 방금 열렸다는 거지? 여기 방금 열렸다는 거죠? 그 위치가 그렇게 정확하게 뜨는구나. 헛소문인가? 어어 어. 이건 또 뭐야? 안테나 각도 맞추기! 오케이. 아 방금 나한테 인사한 건가? 왜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왜 자꾸 이렇게 사보타지가 자주 터지지? 자꾸 불 끄는 거야, 짱나게. 그 살인마도 안 고쳐져요? 어떻게, 살인마도 고쳐져? 살인마도 고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고친 거야? 아, 고치는 척할 수도 있겠구나. 저거 왜 떠? 저거 왜 떠? 지금 너무 많이 죽은 것 같은데? 헉! 이 폭탄...
이거 폭탄 자국이고 사장님 이거 어? 동 치는 데 어딘지 알아요? 어 친 쳤네? 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네. 너 일단 눌렀습니다. 그 혹시 비둘기 방역 때문에 한번 눌렀어요. 저 할 말 있습니다. 그렇게 할 말 있습니다. 그렇게 할 말 있습니다. 그렇게 이상해요. 그렇게 목소리가 이상해요. 그렇다면은 저 시엔이 뭐 얘기하려고요? 어 일단 노모님의 사망 제가 폭탄을 넘겨서 죽었습니다. 네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제가 받았을 때 폭탄이 6초 남아 있었고요. 저 이전에 키미밍님이 가지고 계신 거 맞았습니까? 맞습니다. 키미밍님 폭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윤뱅지입니다. 어. 폭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아 일단 그 끝까지 말씀하시고. 게 적었, 어 일단 적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얘기를 하고. 네네네. 아 네. 예예. 예. 그러니까 제가 받았을 때 6초가 남아 있었고 키미밍님이 받았을 땐 9초가 남았다는 거겠죠? 한 10초 정도 남아 있어요. 쿨타임이 3초니까. 네. 그리고 그 전에 뱅지님이 12초 시점일 때 받았고. 그렇다면 아니요, 뱅지님한테 폭탄을 준 사람이 누구냐? 누굽니까? 그리고 그걸 지금 말해야 돼요. 제가 받았을 때 저는 그거 바로 떴어요. 바로 15초로 바로 떴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 저를 수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폭탄 각인한 거예요. 근데 어, 그때 누구, 지나간 누구? 사람이 라이트솔님 그렇게 할 말 있대요. 그리고 연빈이 아, 일단 들어봐. 시간 많아. 라이트솔 연빈님 이렇게 둘 정도 기억나요. 그리고 키미밍님도 이렇게 셋. 그럼 이거 빗소리입니다. 왜냐 빗소리가 자꾸 저를 몰거든요 폭탄으로. 아닙니다. 이거 고백에 실패한 연비가 나쁜 마음을 먹고 뺑지님한테 폭탄을 준 겁니다. 일단 그렇게 자 연애 찌라시 넘기고. 아니 지금 투표하지 말아보세요. 투표하지 말아보세요. 그렇게님한테 내가 이거 회의 올라오기 전에 라미님 시체를 제가 봤어요. 근데 그 라미님 시체를 지금 웃고 계시는 곱다 씨가 죽이고 오는 거였어요. 아 뺑지님 혹시 범인이신가요? 죄송한데 우리가 범인인데 의상도 딱 범인인데. 곱다 씨 죽이는 걸 봤어요? 아니 죽이는 걸 본 게 아니라 곱다 씨가 제 쪽으로 넘어왔고 아니, 제 쪽으로 달려오던 중이었고 제가 곱다 씨를 지나쳐서 지나갔는데 바로 그 앞에 라미님 시체가 있으셨어요. 오오 이거는 이제 이건 잡아야 한다. 목격담이네 목격담. 곱다님 웃음소리 좀 무서워요. 근데 저번에 그 익명의 제보자네 익명의 제보자. 누가 봐도 고로케가 범인 같은 목소리인데. 제 말을 제 말을 들어보세요. 어 말해봐 말해봐. 다 늦었구만. 늦었지만 유언. 절 죽이시면은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이제 파티가 네, 없을 거라고요. 후회. 파티가 없을 아, 거래. 파티 귀여워. 귀여워. 가와이. 잘 있어. 즐거운 파티였어요. 기가 막히게 그렇게 집 파티 걸렸네. 네 파티 플래너 퇴장하실게요. 잘 가.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이 버튼이 오락실에 있는 건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연비라니까 이거. 이거 맞지? 아까 곱다씨가 완전 확정이어서 그대로 넘어갔는데 저는 비솔씨가 정말 강력하게 폭탄광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어? 제가요? 저도입니다. 어, 이유가 뭔가요? 아까 방금 왜요? 계속 추리하고 있었잖아. 키미밍씨랑 CN씨랑 윤뱅지씨 이렇게 아, 네. 종합을 한 결과 빗소리 씨가 폭탄광이구나 이렇게 몰아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곱다 씨가 이제 고로케 씨로 인해서 확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넘어갔지만 이건 빨리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할 말이 있습니다. 저랑 CN이는 네. 연비로 생각하고 그렇게 의견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연비 누나로 잡고, 보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자꾸 나로 몰더라고. 나 가만히 있었는데. 그리고 이 케빈님 심리적인 의심 있지 않습니까? 예 물증은 없지만 연비의 되게 수상스러운 그 말투 이 특유의 흔들림 이게 있습니다. 연비한테 저희 크루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제 지금. 저렇게 얘기하니까 짜증나는데 빗솔님 담그죠? 아니 야 나 영매사인 거 알잖아요 시애님. 아 맞아 아 빗솔님은 영매사다. 심술 날아요.
비신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네, 저 비신술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비솔님이 영매사. 아 맞아, 까먹고 있었는데. 와, 나 근데 제가 얘기한 걸 수도 있어. 솔직하게 그냥 얘기한 걸 수도 있어. 솔직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방금 다시 태어났을 때 연비랑 비수랑 저랑 같이 태어났는데 연비가 순간 케빈님 케빈님 이러는데 이 녀석 또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아니야! 나 아니야 진짜로. 나 진짜 억울하네. 아 케빈님 아, 믿어도 아니야? 되는 거야? 나 진짜 아니야. 어 나 근데 아 나 뭔가 어 네? 뭔가 나를 그러니까, 부르는 그 목소리가 김지미가 할 말이 있는데 연비님 이번에는 윤뱅지님 찬양 안 하네요. 어 아니야 아까 제가 전자발찌 채운다 그랬거든요. 아까 전에 전자발찌 채운다는 얘기를 했어.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여러분 한번 그냥 어 되게 괜찮다 이랬는데 막 전자발찌 채운대. 아니 그런 게 너무 많이 쫓아다녔어요. 안 돼. 목표가 너무 많아요 연빈님. 아니 원래 맞아요. 쫓아다니는 건 여러 번 했었어요. 다른 분들도 여기에 당한 사람이니까. 투표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네네네. 약간 마무리를 짓고 자 플레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빗소리 네. 씨가 영매사라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아까 귀신수를 네. 얘기했는데 그 다음 회의 때 개수가 맞았어요. 굳이 영매라고 구라를 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거위라고 그, 하면 되니까. 그렇구나. 진짜 그러면 오해 내가 폭탄강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연비는 나요. 왜냐면 땡기님이랑 접촉한 게 빗솔 연비밖에 없어요. 나 진짜 좋아. 어? 아 근데 연비 씨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니라고. 또 이게 진실성이 묻어나와서. 저게 연비 씨예요. 솔직히 말해 여러분. 그 톤이 그래요. 그 톤이. 저쪽에도 대배우가 있을 수도 있어. 어 가나? 그런가? 가나? 잘 가요. 이 더러운 폭탄만 녀석. 탈사. 일단 한 명이 방출되긴 했는데 난 잘 모르겠다.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엥? 어? 한펜 씨? 뭐야? 아니 제가 왜 한펜 씨 한펜아 발언권 너 왜 이거 왜 이거 잠시만요 왜 발견해놓고 침묵을 발언권을 하는 거니까 네. 먼저 얘기해봐. 네 아니 저 충격 받아가지고 시체 보니까 뭔데 태난 거 지나가는데 키 키미밍님이 쓰러 계신 거예요. 캐나다 거위 아니야? 할 말이 됐어요. 조금 발언하겠습니다. 키미밍님이 초반에 저에게 와서 나 캐나다 거위야라고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거 빼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구? 이거는 안녕하세요.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벤트쇼 가능할? 벤트쇼 네. 가능한가요? 아, 미안, 벤트쇼라고. 벤트쇼 못 참지. 네. 처절하게 목숨을 구걸해보시지. 아, 예. 아, 벤트쇼 넘겨드릴게요. 그냥 죽여주십시오. 죽을게요.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아, 왜? 벤트쇼 재밌는데. 아, 제로 좀 보나 했더니. 나도 보여줄게요. 진짜 널 살리기로 했는데. 가는구나, 벤트쇼 보고 근데... 싶었는데. 근데 우리 회사 사람들 이미지만 더러워지는 것 같은데. 뭐 이상한데. 야! 끝났죠! 어 근데 연비 진짜 폭탄강 아니네? 나 아니야. 누구가 폭탄강이었네? 그 한판 더 하면 안 되나요? 그럼 누구 폭탄에 본인이 죽은 거야? 와 누구가? 본인이 죽었어? 아 돌아왔네 폭탄. 아 저쪽에 나 같은 사람 있네. 어쩐지. 어쩐지 초반에만 좀 터지더니 후반에 안 들리더라. 너였어? 한 번만 더 하자. 딱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해요. 딱 한 번만 더 하자. 딱 한 번만 더 하자. 케빈 형이 정해줘 그러면. 케빈 형이 팬티 한 번만 더 해요. 너 언니 울어? 질척 대지마. 아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우리 지금 이 뒤에도 게임 할 거 되게 많아요. 어 그래 많아가지고 맞아요. 나도 고민해. 술 먹어야 돼. 아쉽다. 너무 재밌겠다. 그렇게 합시다. 술 먹고 우리 노래방 가자. 노래방 한 번만 하자. 노래방.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와 우리 이렇게 회식해도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대박인 것 같은데. 진짜. 아, 이거 이거 현실에서도 막 추근대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아, 무슨 소리세요? 방송 영화 저기야. 아니야. 사실이라고 했어. 진짜 화낸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치 없어서. 아, 죄송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만났네요. 드디어 우리가 만났네요. 사랑했다 우리가 만나. 갑자기 오모 베르. BGM 틀어드립니다. 아,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술 먹었어. 그 대신 알코올 흐르는 거. 누가 음주 방송한 후? 누가 음주 방송한 후? 누구야 누구야? 너요 너 너. 님이요. 저요? 님이요 님. 자, 이럴 땐 술 안 마셔요. 설명할게요. 이번에 할 거는 거위 사냥, 숨바꼭질 모드고 모든 사람들이 미션을 할 때마다 미션을 성공하면은 이제 게임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시간을 다 줄어들어서 최후까지 생존을 하면은 이제 숨는 사람들의 승리고 그 사이에 다 죽이면은 순례의 승리예요. 순례는 한 명이고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대신에 시야가 좁아요. 숨는 사람들은 넓은 시야와 느린 이동 속도로 몰래 몰래 숨어 다니면서 미션을 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베꼈구나. 진짜 베꼈네. 이제 제대로 베꼈네 진짜로. 손전등 모드 완전 똑같네. 네, 손전등 모드예요. 손전등 모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진짜 아까 전에 케빈님께서 그러셨는데 우주선 완전 어몽어스랑 똑 바뀌었다고.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 술래잡기 룰 자체가 우리가 만든 룰이랑 똑같아. 야, 참고를 했나 보네. 이거 이거 수익 분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분이 엄청난 거 같은데. 소문이나 뺏겼다잖아요. 연락 주십시오. 게임 안 내셨어요. 아, 이거 네, 그래. 그래서 케빈님한테 그 돈 줬나 보다. 아, 아 캐시 통신이야? 아, 이걸로 통신 거야? 되지. 저 이만큼이었네. 야. 저게 땀바 옷으로 퉁치셨네. 아, 값비싼 땀바 옷이었네. 어쩐지 반짝거리더라. 아니 형 받아낼 거면 우리도 다 받아내지 왜 형만 먹고 이렇게 끝내. 그러니까요. 심지어 내 아이디어였는데. 그러니까. 맞네. 잘못. 와, 뭐야 이거. 팔이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한테 땀바 옷 하나씩 선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케빈 씨 빨리 따주셔야 돼요. 계속 이상한 상품인데 이제. 넘어가요? 제가 개발자 디코에 연락 먹어야 되겠다. 아, 야, 그래 이건 디코로? 디코로 넘어가면 진짜 근데 정신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사람 너무 많아서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거 근데 디코로 넘어가면 막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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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 무섭지만. 그러면 디코로. 오케이. 이곳이 디코드인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세요. 오케이. 와, 더 시끄러워. 나 이거 하면서 2D 목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볼 것 같아.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씩 한 마디만 해도 16마디가 돼서. 16마디? 없는데? 들어와 있어? 저 여기 귀가 먹었어요 지금. 잘 안 들려요. 괜찮으세요? 살아 계세요? 한 명이 모자라요. 몇 개요? 투디 형이 안 들어와 있어요 방에. 아, 근데? 튕겼다. 그지. 어, 그냥 시작할 뻔했네. 야, 이거 한 명 없어도 모르겠다. 은근. 어, 그러니까 나 몰라. 아, 밑에 목록 잘 봐야 된다. 14라고. 이제 몰래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저 이제 퇴근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목록에 없는데 그럼 월급 못 받는 거죠.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소리만 질러줘. 와! 저기. 잠시만요 이러면은. 잠시만요. 사람 좀 죽이고 가실게요. 어 지금 트리 들어왔다. 오케이. 이건 또 뭐지? 해봅시다. 고로케님 마이크 일부러 끈 거예요? 이거 무슨 옷이에요? 네. 에이크소니 이거 만다라 옷. 어허. 이번에 그 산 신전 나왔을 때 축하됐던 옷으로 알고 있어요. 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너 자쿰 아니야 자쿰? 자 시작합시다. 숨바꼭질. 네. 아와와예노잼 여러분 귀 터질 준비해 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누구야? 자 빨리 미션부터 해. 무서워. 아 나 이 맵에 좀 트라우마 있는데. 어디지? 우와. 나 이 맵에 트라우마 있어. 누가 저거야? 뭐야 여기 막 해. 지금 순간이 온나봐. 시엔님이다.
통과한다. 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누가 거식이냐 말이야. 내 말은 지혜님. 누가 거식이야? 지혜님. 거식이는 무슨 거식이에요? 거식이라니요. 뭔가 뭐 갔다는 건가 지금? 아니, 시간 6분이나 되네. 인원이 많아서. 아, 사람이 많아서. 빨리 미션을 빨리 해줘야 돼. 죽은 사람도 멈추지 마. 함규의 사람한테 함규의 사람한테 시연아 함규. 함규로 가라 시연아 함규.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우리 죽었잖아. 미션 근데 얼마 없어. 어디 갔어? 미션이 얼마 없어. 아 근데 이거 길 찾는 게 너무 힘들어. 여기가 너무 힘들다. 살고 싶어요 제발. 살고 싶다면 살고 싶다고. 살고 싶어. 아니 너 죽을 거야. 그런다고 살려주진 않아. 아, 어디야? 와 진짜 모르겠다. 너무 안 보여. 사장님 여기 맵이 너무 복잡해요. 원래 그래요. 아나 너무 좋아. 와 여기 다 있네. 끝났는데? 오 마이 갓. 어떻게 하는 거야? 오 무서워. 시체도 흐르러져 있는 거 봐. 빨리 죽어. 너무 무서워. 한편이 어디 갔니? 방금 역사주인! 진짜요? 더 크게 너무 안 보이는데? 웃어요! 아하! 아하! 뭐지? 제발! 제발! 나 아까 이거 해본 빗소를 내! 오! 무빙! 쟤도 열심히! 눈에 X 없어! 한편아 시켰다! 벗어날 수가 없어! 여기 밑에 도망! 시켰다! 빨리 미션 시간 줄여. 안 돼. 뚜루디. 인정해 자기야 우리 좋았잖아. 뚜루디 난 지난 인연을 잡지 않아. 도망쳐 지금이니. 스페이스만 누르는 소리 봐봐. 안돼 케빈이. 케빈이 도망쳐. 안돼. 알려주세요. 나온다 도망쳐. 여기 어디 있었거든요. 5초밖에 안 남았어. 1회 1. 빨리 야, 빨리 다 죽여버려야 돼. 개무섭네. 피 냄새가 난다. 지혜리 도망쳐. 그렇게 아주 칭찬해. 아이고. 우리 이거 이거지. 우리 풀덤블 리코더. 지혜리 남았다. 우리 풀덤블 리코더. 자랑스럽다. 자 1분 남았습니다. 어디야? 힌트! 힌트 소리 한번 남은 우리는 세 명. 아, 이거 살겠다. 이거 와, 우리 이겼다. 이겼다. 글로 가는 거 아닌데.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여기. 어, 못 찾지. 못 찾지. 와, 진짜 개꿀 같겠다. 케빈만 죽이게 해 주세요. 어 힌트만 드릴게요. 전 관대에 계세요. 아니 아니요 거기 있어. 야 케빈 죽어버리고 말았구나. 진짜 거기인 줄 몰랐어. 남은 두 명. 자 20초. 윤백지 끝나. 도망쳐. 졸리네요. 언니 아 벤트도 타네. 잠깐 벤트도 반칙이야. 와, 아니야 벤트 반칙 아니야. 벤트 반칙 아니야. 어차피 벤트가 너무 넓어서 다 반칙입니까. 윤백지 자요. 안돼. 두 명 남겼는데. 안녕. 와! 야! 안녕! 와! 아, 시린 씨 혼자 위에 울어요? 있는 거 봐! 시린 님 울어요? 대만이 죽었네? 울어요? 야, 운다! 야, 얘 운다! 6명인데 한 명 준다고? 술래? 우와, 대박. 그니까 한 명 너무 심하다. 심하긴 하다. 이게 무조건 한 명이에요. 늘릴 수가 없어요. 아, 대박이다. 아, 어씨, 야 이거 바쁜데? 울어요? 쉬지 않고 잡았는데 다 못 잡아. 진짜 되게 잘 잡았다. 우리 걸리는 사람 두고 봐. 어 근데 그게 제가 아니라는 진짜? 거 확실해요. 왜 이것도 진짜 잘한 거야. 여자 선배. 맞아. 잘하긴 했어. 진짜 잘한 거야 진짜. 이 자, 넓은 데에서 바로 한판 막판 더 가고 이제 다른 게임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네. 막판. 내 미션 다 휴지 조각이 되네. 캐빈님 레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아 진짜 휴지 조각이네. 아 이게 거위네. 아, 안녕 내 미션. 안녕. 아 실패다. 곱다시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나는... 나 미션이나 적당히 할래. 누구? 안돼하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 이거. 난 저번 판에 끝까지 살았습니까? 케빈님 어디 있어요?
한편이구나. 야, 욕을 드러낸 친구. 케빈 형부터. 한편이구나. 한편아, 형이 알려줄게. 한편아, 형이 알려줄게. 이까. 한편 가운데부터. 근데 제 형부는 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때다. 이때다. 다음. 다음. 이때다. 야미. 야미. 되게 좋아하시는데. 라비 씨 미안해. 와. 어, 깜짝이야. 후배. 잠깐만요. 아니죠? 네.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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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웃음소리 봐. 광기가 느껴져. 한편님이야? 한편님이야? 아, 한편님이구나. 아니, 묘하게 빠르더라. 케빈님 위치 삽니다. 케빈님 위치 삽니다. 묘하게 빨랐대. 와, 아이고 거의 힘 흘리면서 웃는데? 누가 바보한테 칼 지어줬어. 케빈 짱! 미쳐. Where are you doing? Where are you doing? Where are you doing? 뭐야? 저 I'm happy. 들어서 못 찾겠어. I'm happy. 미친. I'm happy. 직업 만족도 최상인데. 직업 만족도 최상. 연기 짱.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Holy shit! Blanchard! Yeah! Where are you? Oh, 조금이라도 시간을 끝나! 하! 하! 야, 뭐야! 케빈님 보안실! 케빈님 보안실! 하! 난 도망쳐야겠어! 이때다 도망쳐! 이때다 도망쳐! 됐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저도 모르겠어요. 못했어요 그거. 뭔지 모르겠어요. 못하면 그냥 숨어. 뭐? 어떤 거? 뭐야 이 광고 속도 말고. 그냥 한 명만 걸려라. 이거 아니야? 놀라 웃겨 진짜. 제발. 제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설거지하다 아, 죽었구만. 아우 쌍 안 해. 미션 제어하네 진짜. 에라이. 와 포기하자마자 죽었네. 죽었노. 소리 난다.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 만약에 미션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숨으세요. 다들 동상처럼 서 있거든요. 어머. 키미밍? 어? 네? 어, 네? 어, 네? 싸늘하다. 싸늘하다. 자, 두 명. 지금 뭐야? 두 명 남았습니다. 와. 민영 보고 싶어요. 한펜나 나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전 하늘나라예요. 아 난리가 났군. 이거 뭐야? 이건 또 왜 비상? 이거 시간 1분 안 남았다고. 어 1분 1분. 1분 50초. 아 50초.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미션 실패. 아 이게 은근히 찾기가 힘드네 맵이. 그러니까 규모가 와, 있어가지고. 잘 숨어 있는데. 힌트 주셔도 돼요. 안 돼요. 감사합니다. 기도해. 근데 아까 전에 죽었다. 왜 계속 중요하냐. 같은 곳을 찾고 있는 거지? 선생님 길치죠. 여기가 여기 어디인겨? 길치의 무빙인데. 아 이기겠다. 미니맵을 보고 다녀. 네. 길치의 무빙이야. 어디 숨은 겨야? 겨야? 여기 새로운 길이다. 새로운 길이다. 제발 한 명만 더 하자. 3, 2, 1. 안녕. 와, 곱다시 살았어. 대박. 와, 내일은 이번에도 둘 남았네. 믿음이라. 아니 처음부터 케빈님 찾았는데 케빈님을 못 죽였어. 나 컨트롤로 따돌렸어 중간에. 야. 아, 숨 열심히 쉬고 있었어요. 재밌었다. 좋았다. 근데 차라리 페인을 할까 그러면 그냥 저기 어그로 건너뛰고. 아 어그로는 다음에 하고. 어. 왜냐면 시간이 우리가 하다 보니까 재미있으니까 몇 판 더 하는 그런 게 된 것 같아가지고. 어 그래. 그럽시다. 그럼 페인으로 갑시다. 그럼 바로. 자 그러면 우리 풀동부는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어, 아, 맞아요. 아, 사실 분들은 오케이, 빠지고 이제 페인으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어, 나 페인. 아, 형 잠깐만 나가지 마. 에이, 벌써 나갔나? 아, 이 영상을 이렇게 끊을 거라서 여기서 마무리 멘트는 하고 이제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아, 좋아요. 아우, 우린 마무리 멘트 같은 거 없는데. 그냥 노바. 재밌었다. 노바. 재밌었다. 아, 재밌었다. 아, 그래 그냥 그렇게 하자. 뭐 시간도 없는데. 노바가 뭐야? 다들 너무 재밌었다. 다들 빠이빠이. 노바 노바.